오늘도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이렇게 눈을 처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 내리나요? 눈안 내리죠. 토요일에 포천이라는 곳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 산 위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산 밑에는 안 쌓였는데 산위 꼭대기에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어, 출발할 때 네비를 찍어 보니까 90km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덕평을 가지 않습니까? 덕평보다 더먼 거리를 이렇게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어, 장로님은 연세가 목사님과 동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두시간이 걸리는 이 거리를 매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운전하러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진짜로 39세 나이를 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까운데 교회를 가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메시지가 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원교회에 지금 왜 다니고 계신가요? 거리가 가깝습니까? 교회가 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이렇게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성취가 있음을 보고 예원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왜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신학도 몇십 년 동안 공부하시고 아주 잘생기시고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 이런 스펙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창세계를 신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너무 착하셔 가지고 배려심도 넘치셔서 다른 종교도 이해해 주고 받아주고 저기에도 진리가 있다 하자라고 하면 그 교회를 섬기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리를 깨닫는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의 하나님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믿어지십니까?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3장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사건은 모양만 다르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성경 몇 독이나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성경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모습들 속에서 답 없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약속의 성취로 다가온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죽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딱한 가지 어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신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에 들어가 인간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영영 죽을 수밖에 없던 몸이 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렇게 먹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너무나도 어, 이 생각을 여러분들을 한번 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두 살이 되어서 아장아장 잘 걸어다니고 이제 막 놀러 다니고 놀이터도 이렇게 가끔 갑니다. 그런데 가면 이렇게 놀이터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 있는 흙을 막 집어서 먹는 겁니다. 어떨 때는 돌을 먹기도 하고요. 그럴 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흙을 먹고 있으면 자기가 잘못했는지 알고 이렇게 씩 웃더라고 저를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을 털어줘야 되겠죠. 얼른 물 가까이 있는 물이 어딨나 해가지고 입을 헹궈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너 먹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화내는 것보다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나입니다. 항상 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으냐?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너가 통제해야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느냐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 할 때에 예,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속이려 드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외치는 영웅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나를 만날 수 없으니 여자의 후손 내 독생자를 보내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시고요.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없음을 이유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들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우리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이렇게 정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님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잘 들을 때보다 말안 들을 때 시간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마다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알고 있다고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취되는 응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섬긴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특히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낙심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 낙심된 낙심되어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지전능하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대고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금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소서 2장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직,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원의 값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를 주고 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목숨값을 얼마를 주고 바꾸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꾸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피하지 못하는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따라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알때그 언약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문제들에 있어서 답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 많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죄의 결과들이다. 그리고 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매주 매주 강단을 통해 그 언약을 확인하길 원하시고요. 매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시간 기도해야 하나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믿어지나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다른 소리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듦으로 우리 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이 잘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보여지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못하였으니라 우리가 사랑함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양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시간 더욱 더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이미 충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영생을 누리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되었더니 이 세상 잘 살아지시던가요? 더 이상 창세기 3장에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때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것 최고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라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